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의 여정은 계속된다. 끝! 로보데니 정주행 끝! 아하, 너무 좋다! 또 15개의 세계가 구원됐어! 역시!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애니메이션까지 완벽한 결말을 주잖아! 그럼... 내가 이 섬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? 실질적으로 이 섬을 구성하는 물질은 뭐지? 왜 대륙이나 도시가 아닌 섬의 형태로 만들어진 걸까?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건 정신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상징하지? 궁금해! 너무 궁금해! 내가 봤을 때 이 섬, 분명 변이의 힘이나 정신적인 힘과 연관이 있어. A1부터 A3는 샘플을 채취하고, A4부터 A6는 용의 배 앞에, A7부터 A9은 적재된 무기로 샘플을 폭격하고, A10은 반응 차이를 관찰 및 기록하고 분석한 다음 대략적인 추측 결과를 알려줘. 금속, 토양, 식물 전부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? 금속 형질이 나타나야 하는데 뭐가 이 물질을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만든 거지? 대단한데? 이 섬이 하마터면 망가질 뻔했어. 내가 위험한 손님을 초대했네. 근데 없어. 요목조목 뜯어보면서 분석하는 게 좋고, 그렇게 분석해서 즐겁다면 실컷 해. 극락랜드는 손님이 하고 싶은 걸 막지 않아. 다시 이렇게 하면 형질 대치가 재현될 거야. 아, 그래, 효과가 나쁘지는 않네. 근데 효율은 너무 떨어져. 이 섬을 만든 사람은 이렇게 멍청한 방법을 쓸 리가 없잖아. 그렇군. 충분한 재료만 있다면 나도 이 섬을 해체하고 재구축할 수 있어. 힘의 근원이, 그러니까 내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? 응? 저거 그때 얘기했던 섬 주인의 물고기인가? 뭐지? 주파수랑 구성 방식이 예전에 다크웹에 들어가려다 느낀 힘이랑 똑같은데? 설마 섬 주인, 내 친구 엘렐이 다크웹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? 난 또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긴 왜 전혀 재미없는 철덩어리만 널려있지? 만화책 더 가져다줄까? 아니면 계속 특수 촬영물을 만들어보는 건 어때? 식당에 새로운 초콜릿 디저트도 나왔어. 같이 먹으러 가자. 왜 나 무시해? 극락랜드에서는 즐거워야 해. 그게 규칙이야. 여기에서 즐거운 걸 못 찾아내면 극락랜드가 널 추방할 거야. 넌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판단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.
나한테는 말이야, 쿨한 게 제일 중요해. 쿨하기도 하고 세상도 구할 수 있으면 더 좋고. 다른 건 딱히 중요하지 않아. 난 저 물고기를 연구하고 싶어. 이 섬과 저 물고기는 네 힘으로 만들어졌어? 그리고 저 물고기가 다크웹의 집단의식을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? 그리고 너, 넌 내가 진실을 알아내기 직전에 내 앞에 나타났어. 그래서 바로 깨달았지.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다는 걸. 다만, 너는 내가 진실을 밝히도록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야. 여기에 있는 모든 게 가상 데이트라는 걸 알거든. 나도 그렇고, 너도 그렇고. 가상의 것은 보통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. 네가 날 추방할 필요는 없어. 그건 재미도 없고 쿨하지도 않잖아. 난 너랑 같이 보내던 시간이 그리워. 그러니까 난 내 발로 떠날래. 햇빛 아래 파도 속에 있으면 뒷모습이 멋지겠지? 애니메이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말이야. 근데 우린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거야. 귀여운 물고기야, 다음에도 즐겁게 애니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아직 안 본 내용들은 잊지 말고 꼭 봐. 재미있네. 데이터도 얼마 안 남겼어. 그럼 다음에 또 만나길 기대할게.